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연말이라서 연말용 선물들을 모아 왔는데요.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선물 추천 시리즈를 찍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연말이랑 어울리고 누가 받아도 기분 좋은 선물들을 가격대별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히 오늘은 패션 뷰티 아이템들, 가방, 지갑, 목도리, 장갑, 화장품, 주얼리까지 가격대별로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어떤 대체품이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했고 영상 끝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아이템부터. 아무래도 겨울이고 연말이니까 방한용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목도리. 일단 10만원 아래에서 목도리는 6만원대의 아브라함 문사의 머플러. 제가 선물할 때는 그냥 제가 사는 것보다 브랜드랑 퀄리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 찾기 진짜 힘드실 거예요. 아브라함 문이 영국의 진짜 유명한 직물 브랜드인데 요새 옷 살 때도 이 아브라함 문사의 원사를 쓴 코트 이래버리면 가격대가 두 배로 뛰거든요. 매년 자체 체크 무늬도 개발하고 직물 브랜드다 보니까 색도 너무 다양하고 저는 플레인한 무늬로 구매를 했는데 체크도 워낙 유명하니까 받는 사람 취향 따라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장이 그냥 이름 없는 쇼핑몰에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박스로 와서 딱 정갈하게 선물로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가격대를 올려서 10만원대에서 고르면 홀츠베일러 목도리. 홀츠베일러는 노르웨이 브랜드인데 좀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절대 흔하진 않으면서도 너무 비싸진 않으면서도 브랜드 유니크하니까 선물하기 좋은, 그래서 아크네 스튜디오 느낌인데 그것보단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니섹스 디자인이라서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한테도 선물하기 좋아요. 그래서 왜 성수에 멋 좀 부린다 하는 남자분들이 이 브랜드 많이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캐치를 해서 추천을 또 드리고 이거는 직구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도리계의 끝판왕이 아크네 스튜디오랑 로에베가 있는데 이거는 1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라서 추천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이런 것들도 있다,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맸을 때 약간 폭닥한 느낌으로 따뜻하고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예뻐서 이거는 정말 누가 받아도 좋은 선물입니다. 그 다음은 장갑. 요거는 연인 말고 가볍게 지인이나 친구들끼리 주기 좋은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바로 락피쉬 웨더웨어의 장갑이에요. 락피쉬 웨더웨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브리티시 무드의 영국 브랜드예요. 요거는 선물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사시라고 강추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 이름이 심플 컬러 블록 울터치 장갑이거든요. 여기서 터치가 스마트폰 터치가 돼서 울터치 장갑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기능 있는 장갑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살짝 조악해서 여기 뭐 빵꾸가 나 있다든가 고무 바른 게 너무 티가 난다거나 그래서 끼고 다니기는 살짝 부끄러운 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브랜드에서 각 잡고 고퀄로 만들어줘서 저는 너무 좋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기능 있고 디자인 깔끔하고 어디 그냥 쿠팡템, 길거리템 이런 게 아니라 브랜드도 있는데 가격이 2만 원대다. 이건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는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터널류 장갑. 이건 사실 엄청 전통이 있는 브랜드 아닌데 작년부터 이 색감이 유명해서 대란이 났던 아이템이에요. 색감이 독보적이라서 인기 컬러는 없어서 못 사는 아이템이에요. 포장도 딱 이렇게 와서 가볍게 선물하기도 좋고 근데 다만 문제점이 이게 후기에도 나와 있는데 살짝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 받는 분이 키도 크고 막 골격도 있고 하시면 요거는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감안해서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갑. 사실 정말 무난하게는 이 맛땡킴 지갑.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디자인 잘 뽑았다 생각하고 색도 정말 다양해서 10만원 이내 지갑 선물로는 너무 좋은데 이게 뭐 무신사고 어디고 너무 랭킹에 다 걸려있어서 너무 국민템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무난하게 주기엔 적합하고요. 그리고 5만원대에서는 유어유스 지갑. 이거는 색도 정말 다양한데 딱 귀엽고 예쁜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초중반 친구들한테 가볍게 주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나는 흔한 거 싫다,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헤미안 서울 지갑. 요거는 실버 컬러가 30초 컷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버도 예쁜데 블랙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티지한 무드, 힙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가격대를 조금만 돌려서 20대 중후반부터 30대까지 커버 가능한 지갑은 후티의 지갑. 이거는 예전에 제 브이로그에서 디자이너 친구가 들고 있던 지갑이거든요. 이 메탈바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딱 들고 다니기 좋은 디자인. 그리고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출퇴근할 때 한 장의 승차권만 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막 억지로 카드를 이렇게 꺼낼 필요 없이 그냥 딱 펴서 한쪽 면만 딱 찍으면 돼서 은근 삶의 질 수직 상승템. 그리고 이것도 성별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가격대에 아비에무아 지갑.
요거는 강민경님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장식이 많은 것보다 딱 가죽 느낌 살리고 미니멀한 게 예뻐서 요걸 받았거든요. 포장도 너무 예쁘고 크기나 비례도 딱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추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가방. 가방은 10만원 내외에서 추천할 게 요거밖에 없어요. 스탠드 오일 가방.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무물할 때도 그렇고 10만원 내외 가방은 스탠드 오일 너무 괜찮다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괜찮아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까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탠드 오일은 모든 시즌 가방이 다 예쁜데 이번 연말 테마는 A Way of Express Love 이라고 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법을 가방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선물, 편지, 포스트박스에 영감을 받아서 이런 포스트백이 탄생을 했다고 해요.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탄탄한 박스형 쉐입으로 물건을 많이 넣어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요. 뒷면에 오픈 포켓, 내부 오픈 포켓 2개, 지퍼 포켓 1칸 이런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미니백인데도 소지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요 끈 길이인데요. 제일 싫어하는 게 겨울에 아우터 입고 가방 끈이 짧아서 가방에 내가 낀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요거는 숄더 끈이 길어서 두꺼운 아우터를 매치했을 때도 끼는 느낌 없이 좋았고 기장감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괜찮지만 겨울에 어떤 아이템에도 매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방과 세트인 포스트팟도 있는데 에어팟이나 작은 소지품을 넣어 다닐 수 있어요. 키링 형태라서 포스트백이 같이 걸어 다녀도 되고 아예 빼서 다른 가방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컬러는 총 4가지인데 냅다, 데일리룩 어디에도 매치해도 좋은 컬러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만원 안쪽의 가방 너무 저렴한 느낌이 나서 선호하지 않는데 스탠드올 가방은 탄탄하고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구분들 한번 매보라고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뷰티 아이템들. 제가 요거 준비한다고 압구정, 명동, 잠실, 백화점 1층을 10만원 이내 뭐 없어요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끝판왕 3개 정도만 추천을 드리면, 따라란, 여자 선물의 끝판왕은 샤넬이죠. 요거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샤넬을 받았을 때와 샤넬이 아닌 브랜드를 받았을 때 여자친구 입꼬리에 미세 근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말 선물은 요 봉투에 담아서 가라가 제 연말 선물 지론인데, 이번엔 핸드크림 제외하고 립밤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제외를 하고 10만원 안에서 좀 예쁜 게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10만원 이내에서는 9만원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케이스도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샤넬 케이스고 펄도 아주 고급스러운 펄로 너무 예뻤거든요. 연말엔 좀 반짝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색깔이 있는 섀도우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발색을 해보자마자 그냥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색상이 너무 튀는 컬러도 아니고 색상보다는 펄 위주라서 누가 발라도 예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품 딱 정해드릴게요. 샤넬 레베주 아이섀도우 팔레트 웜 색상. 근데 이거 구하려면 지금 영상 보자마자 바로 사야 돼요. 아니면 품절일 거예요. 그래서 품절인 분들을 위해서 좀 비슷한 대체제를 소개드리면 디올 하이라이트 섀도우 있거든요. 이것도 인기 많고 연말 아이템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샤넬에서 가격대를 조금만 더 높여서 추천해드리면 까멜리아 향수인데요. 요거는 16만원 정도에 샀어요. 근데 제가 사실 샤넬 향수는 너무 향이 세서 기피 했었는데 요거는 은은한 까멜리아 향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잔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요거 뿌릴 때마다 사람들이 뭐 뿌렸냐고 자꾸 물어봐서 제가 속으로 샤넬 향이 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패키지 예쁘고 향도 대중적이고 좋은 향이라서 선물로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샤넬 말고 제가 백화점 브랜드에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뷰티 제품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솔직히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향수보다 바디 제품이 진리예요. 제가 피부가 건성이라서 이런 바디 제품들에 정말 진심인데 백화점 브랜드 바디 제품들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제품력은 이게 짱인 것 같아요. 바디 로션 중에는 멜로그라노. 요거는 베이비 로션 향인데 거기에 향초를 피운 듯한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고, 바디 워시 중에서는 로사 가데니아라고 고급스러운 약간 유럽 왕족이 있을 것 같은 장미향 나는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진리인데 라이트 버전으로 워시랑 로션 둘 다 나왔더라고요. 브랜드 이미지 너무 좋고 제품력 너무 좋고 가격대도 라이트 버전이라서 낮아졌고 또 신제품이라서 여러분 요거는 선물로 진짜 괜찮아요. 그 다음은 주얼리 자파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카테고리예요. 주얼리는 취향을 너무 많이 타서 한 개 딱 집기는 어려운데 아몬즈 앱 들어가면 5만원 이내로 예쁜 주얼리들 정말 많거든요. 요새 주얼리들은 포장도 너무 잘 돼서 와서 거기서 받는 사람 취향 따라서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대를 조금 높여서 한 10만원 내외에서는 이 브리피스 러브 목걸이,
또 연말엔 이런 러브러브 하트하트 이런 게 들어가야지 연말 느낌이 또 나잖아요. 이거는 6만 원대라고 되어 있긴 한데 목걸이 줄까지 하면 1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너무 유치한 하트는 아니라서 좋았고 은근 캐주얼이나 맨투맨에도 잘 어울려서 저는 10만 원 내외 액세서리 하면 브릴피스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는 주얼리라고 하기엔 조금 뭐한데 하여튼 액세서리류예요. 요거 예전에도 소개드렸던 잉크 폰케이스인데요. 포장도 이렇게 딱 카드를 받는 듯한 포장이고요. 폰케이스인데 스트랩도 달수 있고, 여기 참도 달수 있고, 이렇게 그립톡 기능도 하고, 세워서 넷플릭스, 유튜브 볼수 있고, 가죽이라서 고급스럽고, 그냥 다 하는 폰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거 색깔도 지금 최근에 나온 14 빼고는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10만원 내외로 그중에나 선물 주시면 되게 럭셔리한 폰케이스 선물이 될것 같고, 그 다음 주얼리니까 조금만 가격대를 높여서 추천을 드리면 넘버링 브레이슬릿. 요거는 옷좀잘 입는다는 언니들이 하고 다니는데 너무 시크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 봤는데 여자 거는 다 품절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품절 풀리면 커플템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만약에 제 남친이 약간 옷잘 입고 댄디한 스타일이라면 이거 사줄 것 같아요. 되게 엣지 있고 유니크하고 센스 있어 보여서 저는 여자 선물, 남자 선물로 둘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대 조금만 더 올려서 끝판왕을 소개드리면 티파니랑 구찌거든요. 티파니 이번에 앤디 워홀이랑 콜라보를 해서 티파니 그 하트 모양에 화살표가 더해진 이 디자인.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할수 있다는데 유니크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구찌 실버라인, 특히 하트 모양이 정말 예쁘다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2, 30만원대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요거까지 같이 추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10만원 내외 연말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들 추천해드렸는데요. 거의 선물 추천 총 결산 같긴 한데 제가 1년 동안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정말 괜찮다 싶은 것만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할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요거 이후에도 뷰티 패션 아이템을 제외하고 테마별로 선물 추천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스탠드올 가방 색상 4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를 하나 골라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색상별로 하나씩 총 4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